2007년 아반떼 프리미어 블랙칼라입니다. 이 차량은 뭐 몇 개월 동안 주차장에 방치돼서 외관은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차들도 수출이 가능합니다. 절대 오래됐다고 폐차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매매를 결정할 때 중고차 수출로 알아보시는 게 그게 유익한 방법입니다. 돈 버는 방법이죠. 휠은 사제휠입니다. 사제휠은 오리지널 휠보다 수출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조금 들떴네요. 큰 문제 없습니다. 범퍼 깨졌고, 중고차 수출과 국내 매매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아반떼 HD 같으면 연식을 봅니다. 연식 뭐 2010년 이상은 중고차 매매와 중고차 수출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되고요. 오래된 저연식 뭐 특히 2007년 2008년 아반떼 HD 정도면 수출로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옵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동 시트는 없고요. 차주께서 정숙하셔서 대시보드를 커버를 씌워놨네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방 카메라 기능이 안 되네요. 내비는 사제이고 스마트키 아닙니다. 스마트키 아니고 그 다음에 썬루프 있네요. 저희 수출에서는 썬루프가 있으면 인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엔진 체크불이 들어와요. 엔진 체크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치명적인 고장차죠. 점어 플러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엔진 쪽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요건 분명히 감가된다고 보시면 되고, 키로수 15만 2천 키로입니다. 제가 악셀에다를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주행을 한번 해볼까요? 예, 울렁거립니다. 예, 좋지 않네요. 고장차, 이런 고장차 수출 가능하십니다. 제가 사고 검수 결과 큰 문제는 없고, 이 부분이 좀 탈색이 됐네요. 탈색이 됐고, 이 부분도 감가 요인이고, 백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커팅 없습니다. 커팅 없고 큰 사고 없네요. 백판넬 쪽에 커팅 많은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오늘 아반떼 HD 2007년형을 포스팅 했습니다. 뭐 오래되고 지저분하고 고장차 언제든지 수출 가능합니다. 절대 폐차하지 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엔진 체크 진행하겠습니다. 엔진에 약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점화 플러그 문제인지 엔진 체크불이 좀 들어오고 엔진이 로링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엔진 체크 했고요.